안녕하세요. 12월 12일 월요일 마감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국내 시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장은 금요일날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빠진 영향으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출발했고 시작을 마이너스 출발했다는 얘기죠, 다. 그렇게 시작됐는데 오늘 사실 지수는 코스피가 0.67% 거의 뭐이 정도면 뭐 빠진 것도 아니죠. 그리고 코스닥은 저점을 조금 깨면서 하지만 이것도 뭐 포인트로 보면 4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장이었고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종목별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조금 그렇게 됐는데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달 이제 13일, 14일 FOMC 있죠. 그리고 13일 날 미국 CPI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 때 물가가 조금 올라서 걱정이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난달 30일에 파월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기자회견 때 나는 시장을 망치려고 하지 않는다. 망치고 다시 이제 리셋을 할 생각이 없고 나는 시장주의자도 아니지만 이게 시장이 망가지는 것도 뭐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나스닥이 50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지금 12일이니까 보름도 안 됐는데 이제 보름 만에 FOMC에 나와서 FOMC 끝나고 나는 너희들을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내년에 너네들은 이제 금리, 나는 이 금리를 훨씬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올릴 거야. 이런 말을 하려고 했으면 30일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그런 소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 결국엔 파월도 연준도 미국도 사람이라는 거에 근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올한해 내내 빠졌습니다. 인플레의 망령 때문에 고금리가 발생돼서. 이 망령으로 시장을 망쳐놓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파월이죠. 물론 파월이 아니라 연준이 이제 오판을 한 거죠.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근데 파월이 전 세계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도 사람인데 이번에 마지막 달인 지금 12월에 와서 내가 한건 옳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내년에도. 전 이런 소리를 사람인 이상 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장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어쨌든 자기 말에 자기의 어떤 정책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빠졌는데 전 세계 사람이 고금리에 신음을 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마지막 날까지 와서 너희들은 앞으로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FOMC 때문에 간보기가 장이 들어갔는데 전 이쪽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이미 연준 때문에 망가진 시장이에요. 1년 내내. 뭘 어떻게 더 망가뜨립니까, 저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경기를 일으키지 마시고 제 말에 이렇게 어떤 동의가 된다면 지금 이제 내년에 있을 주도주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모아가는 우리가 돈을 많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뽑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앞으로 스탠스가 좀 낮아져서 물가도 뭐 곤양저냥 되고 이렇게 이런 그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분간 랠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입니다. 제가 여기 빠질 때부터 말씀드렸었어요. 당분간이니까 그거를 즐기기 위해선 지금 값이 싸져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이대도 그쪽에 가서 들이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15일은 이제 22 기준금리 발표하고 뭐 영란은행도 발표하고 이러는데 금리가 이제는 시중에 어떤 큰 영향을 당분간은 미치지 못하고 이제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표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서 우리가 종목, 실전 매매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우를 이제는 범하지 말자.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깨져서 조정이 내내 오면 1월 달은 10중 8구 급등을 할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개별적으로는 보면 LG 엔솔이 또 빠졌거든요. 지금 하방이 좀 세죠. 내려가는 누르는 쪽이 좀 셉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팔지 않고 계속 사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보면은 뭐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이고 오늘 좀 많이 빠진 쪽은요. 보시면 아모레쥐, 아모레퍼시픽
이쪽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올랐죠. 바닥권에서 대충 50%예요. 여기서 조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한진칼이 오늘 좀 의미 있게 올랐는데, 한진칼은 뭐 시작도 안한 거라서 지켜봐야 됩니다. 좀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CJ ENM이나 토요일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연속적으로 방영하는 뭐 의도를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지금 매기가 붙어서 조금 강하다. 콘텐츠 쪽이 아직도 강하고 유효하지만 조금 눌림목이 오지 않을까 조정이 그렇게 보고 예, CJ CGV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바타까지 흥행 터지면 이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24,000원. 어떤 좋은 종목도 절대로 저항권에 걸리면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1년, 2년 동안 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이 사람들이 본전은 안 팔까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가자. 그렇게 생각할 개인이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오늘 수급 상황 보세요. 개인이 코스피에서 7억 팔았습니다. 7억. 이게 큰건 아니죠. 큰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오늘 개인이 계속 샀었습니다. 아침 10시까지 1000억. 코스피 1000억 사고 있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10시부터 이런 매매가 갈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외국인은 매수, 사주니까 계속 본전 오는 쪽은 개인은 매도. 개인은 본전 오면 매도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본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건 어쩔 수 없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진짜로 본전 찾으려고 하시는 거고. 일별 동향 매매 보시면 오늘 거의 수급상에서 아무도 안 팔았습니다. 아무도. 거의 아무도 안 팔았다고 할수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000억 넘게 팔고 있었어요, 아침에. 지금 순매수로 잡혔죠, 다시. 오늘 판 주체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은 보면 조정이 옵니다, 지금. 오는 것들은. 하지만 이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네이버 같은 거. 이거는 눈 감고 매수한. 이런 거는 정말, 이건 조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쯤 내려와야 조정이라고 할수 있죠, 요 정도. 여기 내려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건데, 안 내려오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생각보다 빠진 쪽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냥 전향한 시장. 예, 의미 없이 하루 종일 눈치만 보는 박스권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미국 시장에서 조금 움직임이 FOMC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있진 않겠지만, 저는 환호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